자, 그래서 해리. 1, 2, 3, 4, 5 중에 틀린 건? 없죠. 그래서 1번 한번 해볼까요? 맥이? 맥 앤 비스 마이 뉴 퍼스. 뭔 소리죠? 오케이,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4번 한번 해볼까요? 티치즈라고 말하면 되죠? 이 티치즈. 이 티치즈 히스토리 에더 미드 스쿨. 뭔 소리죠? 뭐라고요? 히스토리가 뭔 소리죠? 오케이,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몇번 틀렸죠? 5번 하나? 3번, 5번 틀렸죠? 3번, my honest day. 본트 텔 라이즈 they don't tell lies. My sons are honest. They don't tell lies. 는 뭔 소리죠? 아들들은 자, 재점검 할 건데, 단어도 다시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. 단어 뜻을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5번, He is in Korea now. 도전트. He doesn't live in New York. 뭔 소리죠? 그가 있다. 한국에 지금. 그분은 살지 않는다. 뉴욕에. 그 다음에 C는 몇 번 틀렸죠? 천천히 보세요. 천천히. 네, 몇 번? 다 맞았죠?
오케이, 1번 해볼까요? 레스토랑. My sister runs a restaurant. 뭔 소리죠? 그런 뜻 아닙니다. 만약에 나의 자매가 음식적으로 달린다? 였으면 my sister runs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,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to a restaurant 이렇게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의 전치사 to가 있을걸요? 그런 뜻 아니라고 했는데요? 5분 한번 해볼까요? 도대니 틀린 곳이 없어요? 이거는 Does Danny listens radio? 얘는 listens 하면 틀렸는데요? 이거 고쳐줘야 되는데요? 그 다음에 맞았던 걸 1대1 할 때 틀리고 있습니다. 그 다음 그들은 호텔에서 지내니? 라고 묻고 싶으면 스테이 뜻이 뭐예요? 머무르다 어디 어디에 어디에서 지내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don't 뒤에 생략된 말 no they don't stay in this hotel 머무른다면 yes they are야 yes they do야 do는 뭐 대신 왔어 Yes, they. 예. 선생님의 네모 친구 공통점. 하다시고요. 그 다음에 그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. Yeah, 네, 그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면 묻는 말 말고요. 그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. He sends text message. 그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라고 묻고 싶다면 되겠고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됐어.
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 지어진 걸 묻고 있는데, 뭐, 이 중에 하나 넣고, 이 중에 하나 넣으면 되겠네. 그래서, 첫 번째 문장. 밀즈. 그러면은 브러시스처럼 생긴 게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3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인데 이 중에서 확실하게 뭐야 답이 아닌 건몇 번이에요? 2, 3, 4, 5 중에서 답이 아닌 거 5번이 답이 아니면 4번도 답이 아니겠네. 브러쉬스 생긴 게 틀린 게몇 번이냐고. 얘는 브러쉬 했으니까 확실하게 틀렸고. 브러쉬스가 요렇게 생긴 게 S만 붙인 게 있고 ES 붙인 게 있는데 틀린 게몇 번이냐고. 2번하고 3번 틀렸고 4번 아니면 5번 중에 답이겠죠. 쓰즈 쉬치 소리로 끝났으니까 ES 붙여줘야 되는 거죠. 더즈 숨어 있을 때. 그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스칼렛. 오케이. 그래서 답은 5번이 됐고요. 무슨 소리예요? 끊어읽기 여기에 그 끊어놨던데요? 왜 여기 끊어야지? 스터디 뜻은? 오케이,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. 여기에 계속 점검 바꾸고 앞에 재점검하기로 했는 거 다시 공부해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마치겠습니다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